팀닥터K의 노란토 공략주 수익률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런 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좀 리뷰를 들어볼까요? 이런 장에서도 수익은 났죠. 아, 특히나 저희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도 수익이 났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단기 매매 종목들을 노란톡 안에서 거의 매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매일 드렸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드렸는데 전부 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수익률 한번 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클래시스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치료용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현재 치료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레이 같은 종목들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의료기기 관련주를 매도 타이밍을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 클래시스를 매도하는 타이밍이 전체적인 관련주를 매도하는 타이밍과 똑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CO2 개. 네, CO2 개 들어가고 코로나19 백신 또 관련해서 생산 위탁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드렸습니다. 노란톡 안에서만 따로 공개를 했었고 금요일에 시초가로 들어가서 사실상 어제는 또 올라주다가 이 소폭 수익률을 반납해서 현재는 수익률 한 1점 중후반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이라서 하나 들고 왔고요. 네. 이렇게 중장기만 보면 좀 아쉽잖아요. 네. 또 제가 애니젠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애니젠이라는 종목, 이게 사실상 이 시스템 AI를 사용해서 이 포착된 종목이었는데요. 단지 수급, 이런 분석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노란톡에 공개를 하고 나서 단 15분 만에 이 15%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수익 인증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제가 다음 주 방송에 나가서 얼른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니젠 같은 종목도 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종목도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에 대덕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고가 7%까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 고가를 올라가는 와중에 저희는 이 급등주를 조금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이 강세를 잡으면서 한 4%의 수익을 나름 얌얌 맛있게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도 한 세 종목에서 익절을 했고 한 종목에서는 손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는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손절을 할 용기도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중장 단기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장이고요. 단기 매매로 수급만 보고 들어가는 전략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시스템 매매 관련된 설명까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변동성이 큰 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오늘 대덕전자나 클래시스 그리고 중장기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익률까지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 공략주 수익률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 수익 실현한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인튜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일단 네. 티커는 ISRG고요. 약 20%의 지금 수익 실현한 모습입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최근 의료 장비가 지금 초강세다 지금 앞에서 김지송 주식 닥터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코로나 지금 사태에서 일단 수술용 의료 로봇 다빈치라는 수술용 의료 로봇으로 일단 주된 사업을 지금 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 모델 자체가 단순히 지금 고가의 의료 로봇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AS 소모품 업그레이드 여러 가지로 지금 현금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지금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부채 비율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1분기 기준 지금 약 13%로 동종 경쟁 업체인 스트라이커 148%, 메드트로닉 88%,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 95%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네, 일단 제가 차트로 지금 현재 다시 새롭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일단 쌍바닥을 그린 다음에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게 하모닉 패턴으로 제가 목표가나 타겟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줬던 주식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쌍바닥 패턴 이후에 전고점 돌파 자리 이 자리서부터 꾸준한 우상향을 해줬고요.
어제자 FOMC 회의 결과나 이런 부분들 증시의 충격 때문에 지금 종목 청산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